네, 여러분, 오늘은 조울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분이 조울증이래요, 친구분이. 그래서 막 조울증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조증과 우울증이 빠지는 거야. 기분 변화가 막 날라다녀. 너무 좋다가 또툭 떨어졌다가, 그래서 우울함에 잠겼다가 또막 날라다니다 툭 떨어졌다가 반복하지요. 조증과 우울증을 왜 그럴까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애고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누구나 다 버림받은 애고가 있습니다. 버림받았던 나. 살아오면서 버림받은 모든 경험 정보가 모여서 애고가 돼요. 버림받은 모든 경험 정보가 모여서 버림받은 애고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 못 받았던 기억. 오빠랑 차별받았어. 그때마다 버림받은 나가 생겨요.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엄마가 오빠만 줘, 날안 줘. 이때마다 버림받은 나가 생겨요. 어리광을 부렸는데 동생은 받아주고 난안 받아줬어. 너는 오빠니까 공부해. 이랬어. 이때마다 버림받은 나가 생겨요. 그 버림받은 나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의 집합체, 그 경험 정보의 집합체가 에고라는 이름으로, 버림받은 에고라는 이름으로 무의식 속에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인체 오감으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 있게 돼 있어. 완전히 깨닫기 전에 있지요. 그 에고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보고 싶어요. 아이고, 너무 무서워. 버림받은 나. 그 버림받은 나를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기의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나요? 세상에서 막 수치당해서 막 댓글로다가 막, 너는 나쁜 놈이야. 뭐 하면서 막, 뭔가 실수했을 때막 당하는 그 애고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라고 인정하기 싫죠. 그 버림받은 모습은 너무 무서워요. 나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 그러니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응? 그리고 그 모습을 볼때 너무 창피하잖아. 존경받고 싶은 애고가. 애고는 늘한 방향으로 가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정받고 보호받는 모습으로. 그런데 버림받은 나는 뭐예요? 수치당하고, 비난당하고, 미움받고, 경멸받고. 이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안 봐. 그거 볼때막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자꾸 올라와. 얘를 안 봐주니까. 버림받은 나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거 안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집착을 써요. 밖을 보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 집착하죠. 딱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딱 집착해갖고 막 날라다녀. 기분이 너무 좋은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막 기분 좋은 마음을 막 계속 붙잡고. 근데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보셨죠? 언제까지 매달릴 수 있어? 힘들어서. 아무리 좋은 마음도 계속 쓰다 보면은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희노애락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비장이 상한다고 하잖아. 그렇죠? 너무 슬프면 폐가 상하고. 이게 모든 장기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골고루 느껴줘야 돼. 마음파동을. 그래서 여러분 재벌 2세나 갑자기 마약 먹고 막잘 나가던 사람이 연예인도 그렇고 왜뚝 떨어져? 너무 즐겁고 우월하고 성취하는 마음만 느끼다 보면 이 에고는 또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는 마음도 양념으로 필요한 거야. 여러분 가끔씩 맵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 걸 먹고 싶고 저기 저 자연농원 가서 막그 놀이기구를 막 엄청 무서운 거 타고 싶고 왜 그래요? 너무 지겹고 편안한 마음을 너무 오래 느끼면 또 그런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 느껴줘야 행복한 게이 지구별의 삶이야. 에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즐겁고 이런 걸 계속 느끼다 보면 힘들어요. 이게 이 마음. 그래서 철봉물 놓듯이 탁 놓고 버림받은 마음으로 그냥 쭉 빠져버려. 이럴 때는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에고를 인정한다는 건 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저 버림받은 마음이 나의 일부임을 통째로 내가 아님을 알고 빠지지 않는 거야, 그 마음에. 버림받은 마음에 빠지지 않고, 그 수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느껴주고, 이 또한 나임을 인정해주면서, 이게 안정된 상태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저게 내가 아니라고 확 버려버리면, 그냥 수치와, 집착의 수치와 하나 돼서, 그냥 막나 잘났다고, 우월하다고,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살다가, 딱 놓는 순간 그냥 버림받은 속으로 훅 들어가요. 이때는 분리가 안 되고, 통째로 버림받은 나가 돼버려. 그래, 너무 우울하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막, 기운이 없어. 버림받아서. 내가 그 놈인 줄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싫어. 이게 너무 싫어서 막 계속 거부해.
그러다 보면 다시 훅 빠져나와서 어떻게 조증이 가. 막 좋다고 사랑받은 마음을 막 계속 느껴. 그러다 이게 힘들면 또 탁 놓고 또 버림받은 마음으로 훅 들어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버림받은 나와 일정한 간극을 두고 이 버림받은 나도 에고도 나고 사랑받은 나도 에고도 나라고 해야 되는데 버림받은 에고를 너무 안 보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버림받은 적도 있지만 사랑받은 나도 있죠. 그 사랑받은 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마음 조증에 그냥 매달려 살다가 버림받은 나를 그냥 쑥 달려갔다가 이러는 거지. 이렇게 간극이 있어서 버림받은 나를 만나서 그걸 인정하다 보면 사랑받은 나도 인정이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인정 절대 안 하려고 그 애고를 인정 안 하려고 사랑받은 나만 그냥 집착하고 그 나와 하나 돼서 수치 떠는 애고가 만드는 현상이 조울증이에요. 수치를 떨죠.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콧노래 부르고 다니면 그게 행복해 보여요? 수치스러워 보이지.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죠. 조증이 막 올라왔을 때는 이상하죠. 그러다가 또 혼자 막 이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막 주구상을 해갖고 그것도 수치죠. 버림받은 애고로 쑥 들어가서. 즉 수치의 애고가 분리 안 된 거죠. 더 나아가 보면. 수치의 나.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도 수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도 수치예요. 그런데 그거 안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조증의 수치에 빠졌다가 우울증의 수치로 갔다가 버림받은 나의 수치가 됐다가 사랑받은 나의 수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수치 애고가 분리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수치 애고가 분리되면 됩니다. 수치 애고가 분리되려면 먼저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엄청 무서운 나, 그 나라가 수치스러워서 절대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은,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만나서 버림받아서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의 공포로 한번 훅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수치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무의식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만병통치예요. 이런 정신질환에 그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 약으로도 안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션을 하는 거야. 마음 세션, 힐링 세션으로. 정말 저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내가 엄마야 딱 하면서 무의식 속에 죽음의 공포, 아빠야, 오빠야 하면서 딱 집어넣는 그거. 제가 정말 귀신으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 저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헤라 엄마만 하고 싶어. 사랑해 우리 애기 이렇게 좀 막 애기들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애기가 막 엄마 무정아 앙앙앙 이렇게 우는. 근데 그게 만병통치야. 그렇게 두려움을 한번 느껴야 분리가 일어나요. 간극이 생겨. 버림받은 나와 사랑받은 나와도 조금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또 사랑을 주면 사랑받은 나도 인정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버림받은 나도 인정하되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을 안 느낄 때 무의식 속에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공포 두려움을 안 느낄 때 거기에 빠져버려서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으면 하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사실은 너무 심하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심하면 이제 그 약을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조금 받으시다가 계속 약만 먹고 살면서 치유할 순 없잖아요.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명상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으로 한번 들어가서 죽음의 공포, 뭐 태아 때의 공포를 한번 느껴주시면 많이 가라앉을 거고 치유가 확 일어날 거고요. 혼자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너무 무서워서 이런 분은 제가 헤라 엄마가 같이 손잡고 들어가 드려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되 참 이상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같이 느낄 수 있지요. 자, 조울증인 여러분,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가 너무 커서 그래. 그 버림받은 애고가 너무 무섭고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무서워라. 괜찮아 봐야. 인정해도 괜찮아. 수치당하지 않는단다. 버림받지 않는단다. 아고 이뻐라 우리기. 아고 이뻐라. 아가야. 버림받은 아가야. 수치당한 아가야. 너무너무 힘들면 헤라 엄마한테 와. 헤라 엄마한테 와 우리기. 자, 이상은 무의식 속 버림받은 애기한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자, 조울증 있는 분들 무의식 속 버림받은 애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울증 기미가 있는 분도 자기가 그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청산하시기 바래요.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만병통치죠. 예수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이 다 버려져야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이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